구도를 짜고 에버랜드를 가져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사면 되죠. 돈 주고 사고 네. 시장 가격에 사고 세금 내서 사고 뭐 하면 되는데 그 돈을 또 아끼려고 전설의 사건이 나옵니다.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입니다. 전환사채. 예, 이거는 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다 그래서 전환사채예요. 그런데 당시에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는데 1996년 10월입니다. 주당 7,700원에 발행이 돼요. 그런데 그 당시 장외에서 거래가격이 8만원이 넘습니다. 다 모아서 이미 배정을 해서 이재용 남매들에게 나머지 물량이 싹 다 배정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재용 회장이 에버랜드를 싼 값에 슬쩍하는 싼 값에 드디어 에버랜드를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.